청주 도시공원 민관 거버넌스가 질의한 논의 끝에 구룡공원 1구역의 민간 개발을 수용하는 의견을 도출했습니다. 시행사가 이 제안을 수용할지의 여부는 다음 주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홍우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 구룡산 서쪽편 기슭입니다. 한때 중북대 학생 군사훈련장으로 사용된 적이 있었고 지금은 주차장 등이 조성돼 훼손이 상당히 진행됐습니다. 청주 도시공원 민간 거버넌스가 민간 개발을 수용하면서 점 찍은 곳으로 1구역 36만 제곱미터 가운데 6만 제곱미터를 차지합니다. 주요 녹지축과 생태축은 건드리지 않는 조건입니다. 민간 공원 개발 방식을 선택하기까지 힘겨운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시행사의 선택에 구룡공원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시행사 측은 경제성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개발 면적이 2만 5천 제곱미터가량 줄어든 데다 기부 체납 비용 부담은 늘어난 것입니다. 시행사 측이 민간 개발 수정안을 받아들이면 사업은 가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사계절 환경 영향 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내년 그 7월 1일 전까지 그 시신 설계 계획 인가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년 가까이 파국과 봉합을 되풀이한 민간 거버넌스. 도시공원 민간 거버넌스가 민간 개발에 대타협안을 내놓은 가운데 이제 구룡 2구역에 대한 보존 방향이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CJB 뉴스 홍우표입니다.